안녕하세요. 파이팅 홍동 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전기설비 안전관리 파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전기설비 공사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 요 접지인데요. 접지는 왜 하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접지의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다음 중 접지의 종류와 목적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접지의 종류에는 개통 접지, 지락 검출용 접지, 기능용 접지, 등전이 접지, 개지락 기능 등 접지 있다.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개지락 아니고 개지락입니다. 개통 접지는 고압과 저압 전로가 혼촉되었을 때, 혼촉이라는 것은 열화나 어떤 물리적인 외력에 의해서 1, 2차 권선들이 서로 붙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고압전로와 저압전로가 혼촉되었을 때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접지가 개통접지고요. 지락검출용 접지는 차단기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접지가 지락검출용 접지, 전기방식 설비 등의 접지를 해준다. 그런 게 기능용 접지고요. 병원의 의료기기 사용 시 안전을 위해서 접지해주는 거다 하면 등전이 접지 찾으셔야 됩니다. 개통접지는 혼촉되었을 때 감전 화재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개통접지, 차단기 동작 확실하게 한다. 지락검출용 접지, 전기방식 설비 접지다. 기능용 접지, 병원 의료기기 사용 시 안전을 위한다. 등전이 접지입니다. 병원 등 전기방식 기능 접지, 차단기 동작 그만, 지랄하네, 지락검출용 접지, 혼촉됐다, 홍계 혼촉개통 혼촉개통 접지. 따라서 피뢰기 등의 기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용 접지를 한다 하면 X 하셔야 됩니다. 낙내로부터 전기기기 인체 손상 방지하는 건 피뢰기 접지라고 따로 있어요. 좀 더 세분해서 이 개통 접지의 종류에는 TN개통, TT개통, IT개통 접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개통 접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요 TN, TT, IT 요거 세 개 말고 뭐 IN 접지 요런 거 적어놓고 답으로 찾게 합니다. 따라서 TN, TT, IT에서 공통으로 있는 T 빼면 NTI죠. 개통 접지 종류에는 NTI 개통 있다. TN, TT, IT 개통 요렇게 암기하시고, 또 TN 개통을 세부적으로 TNC, TNCS, TNS 방식으로 세분하기도 합니다. 접지 개통 분류에서 TN 접지 방식이 아닌 것은 했을 때 TNCSS, TNCSS 있지. TN 나오고 뒤쪽에 T 또 나오면 틀린다. TNT 방식은 없습니다. TN 개통에는 TNC, TNCS, TNS 방식이 있다. 자, 우리가 접지를 할 때 말 그대로 대지, 이 땅을 접지로 이용하는데요. 이 대지를 접지로 이용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대지 자체가 아주 넓기 때문에 무수한 전류 통로가 있어서 저항이 0에 가깝다. 따라서 대지를 접지로 이용한다. 요 설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대지를 접지로 이용하는 이유는 대지가 넓어서 무수한 전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0에 가깝다. 따라서 접지로 이용한다. 요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 가로등의 접지 전극을 지면으로부터 75cm 이상 깊은 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접촉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겨울철에 온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겨울철에 대지가 얼면 접지 저항값이 상승해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러한 낮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5cm 이상 깊은 곳에 가로등의 접지 전극을 매설하고요. 깊이 시공할수록 접지 저항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또 접지 전극을 75cm 이상 깊은 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대기를 접할수록 대기 표면 쪽에서는 전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 표면 전위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접지 전극을 깊은 곳에 설치한다. 75cm 이상 접촉 전압 감소시키기 위해서, 겨울철 온도 영향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 시공할수록 접지 저항을 낮추는 데 유리하고, 대기 표면의 전위 상승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75cm 이상 깊이 매설한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전극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접지 저항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접지 저항의 단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모두 틀린 복입니다. 접지 저항치를 결정하는 저항이 아닌 것은 했을 때는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도체 저항, 토양의 저항, 접촉 저항, 떠터촉이 접지 저항치를 결정합니다. 접지 저항치, 떠터촉, 접지선 접지극의 도체 저항, 접지 전극 주위의 터촉, 토양의 저항, 접지 전극과 토양 사이의 접촉 저항, 도토촉이 접지저항치를 결정하는 저항이다. 절연저항 아닙니다. 접지전극 주회로 사이 낮은 절연저항, 요건 접지저항치 결정하는 저항 아니고 도토촉, 도체저항, 토양저항, 접촉저항이 접지저항치 결정한다. 자, 지락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안정도가 양호하고 무정전, 송전이 가능한 접지방식은 소리액터 접지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지락전류가 거의 0에 가깝다. 자, 직접 접지를 하면 지락전류가 크고요, 반면에 전위상승은 낮게 되는데, 소리액터 접지를 하게 되면 지락전류는 가장 작고 0에 가깝고 전위상승은 가장 큰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안정도가 높고 보호계정기 동작이 어려우며 통신선 유도장애가 작은, 따라서 무정전에 송전이 가능한 선로의 대지정전 용량과 병렬로 공진하는 리액터를 이용해서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식이 바로 소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세 가지 특징 뭐다? 지락 전류 거의 0이다. 안정도가 양호하다. 무정전 송전 가능하다. 소 리액터 접지 방식. KEC 규정에 따라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로서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 구리 도체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구리 도체일 경우 6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 도체는 16제곱밀리미터 이상, 강철 도체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입니다. 단 구리 도체 같은 경우에는 25제곱밀리미터 초과할 필요는 없다. 이 등전이 본딩, 이퀴포텐셜 본딩 뜻은 전기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부분이 동일한 전위, 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정
안전 조치를 말합니다. 전기적 위험을 방지하고 전기 설비 및 시스템에서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등전이 본딩인데, 이 보호 등전인 본딩 도체의 단면적에 대한 규정은 구리 도체일 경우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암기합니다. 하지만 25제곱밀리미터 초과할 필요는 없다. 이 보호 등전이 본딩을 설치하는 이유는 위험 전압 저감 및 등전 유화를 도모해서 내부 설비 기기의 기능을 보장하고 인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구리 도체의 경우 단면적이 6제곱밀리미터 이상,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알루미늄 16, 강철 도체 50, 요거까지. 자, 전기 기계 기구의 용어와 기능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단기는 서킷 브레이커죠. CB고 전기 회로의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를 차단하는 배선 기구가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다. 부하 전류 차단 가능, 고장 전류 차단 가능 서킷 브레이커 CB. 그다음에 기중 차단기는 요 기자가 공기 기자입니다. 에어 서킷 브레이커다. 약자로 ABC고요. 대기압 공기에서 작용하는 차단기를 말한다. 그리고 DS 디스커넥팅 스위치, 말 그대로 달록인데요. 기기의 점검 수리를 위해서 회로를 분리시키는 장치가 DS 디스커넥팅 스위치 달록입니다. 그리고 피래기는 LA죠. 라이트닝 어레스터, 낙뢰 체포자. LA에 가면 피래기 많습니다. 시스템의 절연이 번개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피래기 LA다. 라이트닝 어레스터. 따라서 문제는 다음 중 전기기계 기구의 기능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에서 차단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달록이 피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냐,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차단기는 부하전류 고장전류 차단, 기중차단기는 공기 대기압 공기에서 작동하는 차단기, 달록이는 점검수리, 기기의 점검수리 위해서 회로를 분리하는 게 달록이, 피래기는 번개로 인한 손상방지 피래기다. 기호도 알아둬야 되겠죠. 기중차단기의 기호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기중차단기 에어서킷 브레이커 ABC로 나타내고요, 달록이는 DS 디스커넥팅 스위치다. 차단기는 서킷 브레이커. 자, 달록이 같은 경우에는 고압 특별 고압 회로에서 무부하 선로를 개폐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디스커넥팅 스위치 달록이는 그 주된 목적이 무부하 선로 개폐다. 과부하 차단, 변성기 개폐, 이상 전압 차단 아니고 무부하 선로. 달록이는 무부하 선로 개폐에 주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배선용 차단기는 MCCB인데요. CB 서킷 브레이커는 서킷 브레이커인데 몰디드 케이스에 들어 있다.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가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따라서 개폐 기구가 절연물의 용기 내 몰디드 케이스 내에 일체로 조립되어 있는 것으로, 과부하 및 단락 사고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배선용 차단기다.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MCCB 배선용 차단기. 다음 중 차단기는 차단기인데 개폐기구 절연물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걸로 과부하 및 단락 사고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해놓고 약자만으로 MCCB 찾는 문제 출제됐습니다. 하지만 MCCB는 누전 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누전으로 인해 감전재해 방지 대책에 배선용 차단기가 보기에 있다. X 하셔야 돼요. 배선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와는 다르다. 자, 여기까지 접지 관련된 내용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폭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발 위험 장소는 0종, 1종, 2종 장소로 분류되는데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연성 가스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 폭발 위험이 지속적이냐 간헐적이냐, 이상 상태에서의 위험이냐, 그에 따라서 지속적이면 0종 장소, 간헐적이면 1종 장소, 이상 상태 위험이다. 정상 작동 중에는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없으나 위험 분위기가 생성될 경우 그 빈도가 희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2종 장소가 됩니다. 자, 0종 장소는 지속적인 위험이 있고 폭발 분위기가 장기간에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가 0종 장소고, 1종 장소는 간헐적인 위험으로 폭발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에도 생성될 수 있는 장소가 1종 장소입니다. 하지만 2종 장소는 이상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정상 작동 중에서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으나 위험 분위기가 생성될 경우에는 그 빈도가 희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폭발 위험 장소가 2종 장소예요. 0종이 가장 위험, 1종, 2종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관리에 있어서 인화성 액체 및 증기 사용, 가연성 가스 제조, 가연성 분진 제조 이런 것들은 관련이 있겠지만 종이 등의 가연물을 취급한다고 해서 폭발 위험 장소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요거 주의한다. 종이 같은 가연성 물질이 아니라 인화성 액체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 장소, 그게 0종, 1종, 2종으로 나뉘는 거예요. 폭발이라는 게 힘이나 열기 따위가 갑작스럽게 퍼지거나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냥 일반 가연물이 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방폭 전기기기의 등급에서 위험 장소 등급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0종, 1종, 2종은 있지만 3종은 없죠. 3종 X 하셔야 된다. 그리고 0종 장소로 결정해야 할 곳은 또는 2종 장소로 결정해야 되는 곳은 이렇게 위험도에 따라서 0종, 1종, 2종, 위험도의 지속성이나 위험 크기에 따라서 잘 파악해 두십니다. 자, 또 하나 1종 장소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폭발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에 생성될 수도 있는 장소인데요. 플러팅 루프 탱크 상의 쉘 내의 부분이나 점검 수리 작업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 부근, 탱크 폴리, 드럼관 등이 인화성 액체를 충전하고 있는 경우 그 개구부 부근, 이런 데는 1종 위험 장소로 분류되고요. 인화성 액체의 용기 내부의 액면 상부의 공간 부분은 1종 위험 장소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그리고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상태에서 조성되지 않는다, 조성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한다 했을 때는 2종 장소 찾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0종, 2종, 1종에다가 앞에 2가 붙었죠. 20종, 21종, 22종 장소 이렇게 나눈 것은 분진 폭발 위험 장소 구분입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고체 미립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열과 압력을 일으키며 연소하거나 폭발하는 것, 분진 폭발인데요. 역시 20종 장소는 지속적인 위험, 21종은 간헐적 위험, 22종은 이상 고장 상태의 위험이고 정상 작동 중에서는 존재 가능성이 없고 가연성 분진이 드물게 단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22종 장소다. 따라서 23종 같은 건 없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20종 장소는 지속적인
세균 위험, 가연성 분진이 항상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또는 자주 존재할 수 있는 곳이 20종 장소, 21종 장소는 간헐적 위험으로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분진 폭발 위험 장소 21종 장소고요.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할 가능성 없고 이상 고장 상태에서의 위험이 상존한다. 22종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설명을 20종 장소 밖으로서 분진은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다 했을 때는 몇 종 장소죠? 그렇죠. 21종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폭발 위험 장소는 했을 때 정상 작동 중에 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로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했을 때는 21종 장소다. 20종 장소가 되려면 폭발성 분진의 분위기가 지속적, 장기적, 빈번히 존재하는 장소여야 되겠죠. 그냥 폭발 위험 장소면 0종, 1종, 2종, 분진 폭발 위험 장소다. 20종, 21종, 22종이다. 따라서 이런 폭발 물질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폭 구조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방폭 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혹은 방폭 구조별 영문 표시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방폭 구조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 하나하나의 방폭 구조의 종류마다 뜻을 묻는 문제 여러 가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요 화면만 정확히 암기하셔도 방폭 구조 종류 어떤 문제가 나와도 모두 맞추실 수 있다. 자, 먼저 내압 방폭 구조 플레임 프루프인데요. 약자로는 D로 나타냅니다. 내디 내디. 내압 방폭 구조는 내디 D로 나타낸다. 방폭함 내부의 폭발에 견디고 폭발 화염이 간극 틈을 통해서 냉각 효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니까 내압 방폭 구조다. 자, 그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는 프레셔라이즈드 프로텍션이니까 약자로는 P로 나타냅니다. 앞이 앞이 내디 앞입니다. 방폭함 내부에 불활성 기체를 주입해서 외부 가스가 함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밖에서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안쪽에다가 불활성 기체를 주입해서 압력을 채워놓는다. 그게 압력 방폭 구조고 내압 방폭 구조는 폭발 화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 내디 내디. 그게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는 오일 이머지드 타입. 요 U자가 기름 U자입니다. 따라서 오일의 약자인 O로 나타낸다.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오일 속에, 기름 속에 묻어준 구조가 바로 기름 유 유입 방폭 구조다. 오일 유입, 오일 유입 O로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 증 방폭 구조란 증이 중요합니다.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다. 안전 증 방폭 구조입니다. 독일에서 처음 고안된 안전 증 방폭 구조는 약자로 increased safety, 약자로는 E로 나타내고요. 폭발의 3요소인 산소, 연료, 발화원 중에서 이 발화원, 이 발화원이 되는 스파크 등의 발생 확률을 낮춰서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가 안전증이, 안전증이 방폭 구조고요. E로 나타낸다. 안전증이. 그 다음에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고유한, 본질적이라는 뜻의 intrinsic. 약자에도 IA, IB로 I가 들어가죠.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IA, IB, intrinsic에 I가 들어간다. 가장 안전한 구조로 가장 위험한 0종에 사용 가능한 게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스파크 등의 점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구조. 점화 능력 없다는 걸 확인한 구조다 했을 때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다.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는 특수니까 스페셜이겠죠 뭐. S로 나타내고 모래와 같은 특수 재료를 사용한 구조다. 모래, 샌드니까 S, 특수니까 스페셜. 다 S죠. 특수 방폭 구조는 S다. 특수 재료 사용한 구조다. 외우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디, 내디, 내 내압은 D, 폭발 화염, 간극을 통해서 냉각 효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프레셔, 프레셔, 앞이, 앞이, 압력함 내부에 불활성 기체 주입해서 함 내부로 외부 가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한 구조가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는 들어오는 유입이 아니라 오일이란 뜻이라고 했죠.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기름 속에 묻어둔 구조, 오일에 O를 써서 유입 방폭 구조다. 안전증 방폭 구조는 안전 증가, 안전도 증강시킨 구조고 점화원이 되는 스파크 등의 발생 확률을 낮춘 안전증이, 약자 E로 나타내는 안전증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본질적인이라는 어려운 단어 있죠? intrinsic에 i를 써서 ia, ib 점화 능력 없다는 것을 확인한 구조다. 가장 안전한 구조로 가장 위험한 0종에 사용 가능하다는 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특수 방폭 구조는 s, 모래 같은 특수 재료를 사용한 구조다. 자, 방폭화의 기본 원리는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 전기기기의 안전도 증강, 점화 능력의 본질적 억제. 요 세 가지입니다. 방폭화의 기본 원리, 점화원 방폭적 격리, 점화기기 안전도 증강, 점화 능력 본질적 억제다. 자, 방폭 구조 종류에서 다음 중 방폭 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 모두 방폭 구조 종류 맞고 고압 방폭 구조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방폭 구조 종류 아닌 것은 내압 방폭 구조 내디 내디 D 맞고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 intrinsic I 맞고 압력 방폭 구조 앞이 앞이 P 맞지만 유압 방폭 구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입 방폭 구조는 있지만 U자가 오일 U자라고 했죠. O로 나타낸다. 전기 설비의 방폭 구조 종류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압력 방폭 구조 앞이 앞이 안전증 방폭 구조 안전증이 E로 나타내고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본질적인 intrinsic I로 나타내지만 근본 방폭 구조는 근본적으로 없죠. 방폭 구조 종류 아니다. 자, 맞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영문 표시 방법 연결 문제로 나올 때는 다음 중 방폭 전기기기의 구조별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내디 내디 내압 방폭 구조는 D인데 P로 돼 있으니까 틀렸죠. 앞 P
앞뒤 앞이 압력 방폭 구조가 P고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intrinsic IA, IB 이렇게 나타내고 유입 방폭 구조는 OIL-U, O로 나타낸다. 그리고 안전증 방폭 구조는 안전증이 E로 나타내는 거 맞죠? 방폭 구조와 기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냈을 때 앞이 앞이 압력 방폭 구조 P, 내디 내디 내압 방폭 구조 D, 안전증이 안전증 방폭 구조는 E고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intrinsic IA 또는 IB로 나타내는 거 맞다. 자, 방폭 구조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로 출제될 때는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다 하면 내압 방폭 구조의 원리, 전기기기의 안전도 증강이다 하면 안전증 방폭 구조의 원리죠. 그리고 점화 능력의 본질적 억제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서 가져온 방폭화의 기본 원리들입니다. 따라서 전기설비 주위의 공기 절연 능력 향상이다. 이런 거 한 개 섞어놓고 X하는 문제 또는 점화원 방폭적 격리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은 내압 방폭 구조고 전기기기의 안전도 증강이니까 안전증 방폭 구조 안전증이 점화 능력의 본질적 억제 본질적 영어 단어 intrinsic IA IB로 나타내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다. 자, 되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방폭 구조 중에 하나를 묻는 문제. 내부에서 폭발하더라도 틈의 냉각 효과로 인해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는 방폭 구조다. 폭발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안에서 닦아준다. 안 내자를 써서 내디 내디 내압 방폭 구조죠. 그 다음에 전기기기의 정상 사용 조건 및 특정 비정상 상태에서 과도한 온도 상승, 아크 또는 스파크의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EXE라고 표시한다. 안전증이 바로 생각나면서 안전증 방폭구조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전기기구의 권선, 에어캡, 블라블라 과열이 생겨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방지하거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기의 안전도를 증가시켜 제작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방폭구조다. 증가시켜 증이 안전증 방폭구조죠. E로 나타낸다. 자, 다음 중 영종장소에 사용될 수 있는 방폭구조의 기호는 하고 물으면 영종장소에는 폭발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본질 안전 방폭구조 사용해야 되죠. 기호는 intrinsic EXIA나 EXIB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낸 기호 찾는다. 자, 방폭구조 종류 중에 내압 방폭구조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내디 내디 내압 방폭구조는 내부에서 폭발하더라도 틈의 냉각 효과 인해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는 구조 안에서만 난리 난다. 내압 방폭 구조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했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뎌서 안에서만 폭발하고 접합면이나 개구부를 통해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나 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가 내압 방폭 구조 내디 내디 D로 나타내는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내압 방폭 구조는 플랜지 접합부와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가 가스 그룹 A, B, C냐에 따라서 10mm, 30mm, 40mm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 내디 내디 플랜지 접합부와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가스 그룹 IIA 최소 이격거리 10mm, IA B 그룹이다 30mm, IA C는 40mm입니다. 10, 30, 40이다. 자, 참고로 방폭 가스 그룹은 A, B, C로 갈수록 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IIA A는 위험한 프로판, IIA B는 더 위험한 에틸렌, IIC 그룹은 가장 위험한 수소나 아세틸렌이 해당됩니다. 최소 이격거리 A, B, C 각각 10, 30, 40이다. 1, 3, 4. 자, 원통형 나사 접합부 체결은 나사 3 나오면 5턱. 5산 이상입니다. 원통형 나사 접합부 체결 나사산은 5산 이상으로 해야 된다. 내압 방폭구조 내디 내디. 자, 그 다음에 내압 방폭구조 내디에서 안전간극 세이프 갭 화염 1주 한계인데요. 요 안전간극을 작게 하는 이유는 바로 최소 점화 에너지 이하로 열을 식히고 폭발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 점화 에너지 이하로 열을 식히고 폭발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작게 한다고요? 안전간극 세이프 갭 화염 1주 한계를 작게 한다. 어떤 구조? 내압 방폭구조 내디 내디에서. 자, 내압 방폭구조를 시험할 때는 폭발 강도를 시험하고 기계적 강도를 시험하고 인하 온도를 시험합니다. 폭발 강도, 기계적 강도, 인하 온도 시험이 내압 방폭구조 시험 항목이다. 내압 방폭구조 시험 항목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폭발적인 인기로 시험한다. 기계적 강도 시험, 인하 시험이지 절연 시험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절연 시험 X. 자, 내압 방폭구조 내디 내디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에서는 내압 방폭구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암기하고 있으면 되죠. 바로 내부 폭발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되고 내부 폭발 압력에 견뎌야 되고 외함의 표면 온도가 외부 폭발 가스에 점화되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습기 침투의 보호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압 방폭 구조의 필요 사항은 내부가 폭발했을 때 그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 내부 폭발에 견뎌야 되고 외함의 표면 온도가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점화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렇게 내압 방폭 구조 내디 내디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방폭 구조에 관계가 있는 위험 특성을 물으면 발화 온도, 화염 1주 한계, 세이프티 갭, 안전 간극이라고 했죠. 그리고 최소 점화 전류 요 세 가지입니다. 방폭 구조와 관계 있는 위험 특성은 발화점이다. 발화점, 발화 온도, 화염 1주 한계, 최소 점화 전류, 발화점이지 증기 밀도 이런 거 아닙니다. 증기 밀도 X. 방폭구조 위험 특성 발화점 발화온도 화염 1주 한계 최소 점화 전류다. 자, 전기설비의 방폭구조를 표기할 때는 방폭기기를 표시하는 EX 그 다음에 방폭구조를 표시하는 문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폭기기 그룹 폭발가스 등급 온도 등급 액체 고체 보호 등급 이런 순으로 쭉 적어줍니다.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표기 요 그림 하나 정확히 외워둡니다. EX P2 AT5다. 그 다음에 액체 고체 보호 등급 IP54 추가해서 들어가고 다음 중 방폭 전기기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기호 표시로 EX P2 AT5라고 나타내
나타내었을 때 관계가 없는 표시 내용은 이렇게 했을 때 EX는 방폭기기 표시, P는 방폭구조, 2는 방폭기기 그룹, A는 폭발가스 등급, T5는 온도 등급이니까 여기에 폭발성능 등급 뭐 이런 거 없죠? 폭발 등급은 있어도 폭발성능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붙는 IP54, 이건 방폭설비 보호 등급을 뜻하는데요. IP라는 것은 방폭설비 보호 등급이다. 먼저 IP54라고 했을 때 두 자리 숫자, 54의 첫 번째 숫자는 제1특성 방진 등급으로 외부 분진의 침입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등급을 0에서 6등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숫자인 4는 제2특성 방수 등급으로 물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입니다. 0에서 8단계로 나누고 있다. 전동공구나 정밀 계측기기 같은 데 보면 IP54, IP65 이런 방폭설비 보호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표시를 보면 아, 방진 방수 등급이구나. 방진 등급은 먼지 침입, 분진 침입에 대해서는 0에서 6등급, 물침입에 대해서는 0에서 8등급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다음 중 방폭설비의 보호 등급 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제일 특성 숫자, 첫 번째 숫자는 방진 등급으로 숫자가 1이면은 물체 크기가 50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해서 보호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손등이나 신체의 넓은 표면에 대해서 침입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등급이다. 그런 뜻이고 2등급은 손가락 등이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 3등급은 일반 도구나 두꺼운 전선 등이 통과하지 못하는 2.5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해서 보호가 된다는 얘기고요. 5등급, 6등급으로 가면 5등급은 일부 먼지 등이 침입해도 정상 작동한다. 6등급은 완전히 방진을 제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1특성 보호 수준은 이물질의 접촉과 먼지를 포함한 외부 분진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을 뜻하고 두 번째 자릿수는 방수 등급으로 0이면은 방수 기능이 없고 1이면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막을 수 있고 2등급이면은 15도 각도로 떨어지는 물방울 막을 수 있고 3이면은 60도 각도로 떨어지는 물방울 4등급 모든 방향 물방울 5등급 강한 물줄기 직경 6.3mm 강한 물줄기 6등급은 직경 12.5mm까지 막을 수 있고 7등급은 일시적 침수에도 방수가 된다 1m에서 최대 30분까지 그리고 8등급은 지속적으로 침수가 돼도 완전히 방수가 되는 등급이 8등급입니다.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요건 구체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물체 크기가 50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해서 보호가 된다는 1등급이고 12.5mm 2등급 물침입 보호 등급에서는 1등급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2등급이 15도 각도로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자, 유입 방폭 구조로 된 변압기나 유입 방폭 구조다 하면 유입에서의 U자가 오일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약자 O로 나타내는 방폭 장비가 되고요. 이 유입 방폭 구조 O 방폭 장비의 최소 IP 등급은 IP66입니다. 분진에 있어서는 완전 방진 등급인 6등급이어야 되고 방수에 있어서는 0에서 8등급 중에 직경 12.5mm의 강한 물줄기에서 보호될 수 있는 역시 최소 IP66등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뭐가? 유입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변압기나 유입방폭구조 방폭장비다 했을 때는 O1 U자니까 약자 O로 표시하고 최소 IP등급은 IP66. IP66이다. 유입66입니다. 자, 방폭기기에서 EPL의 뜻은 English Premier League 아니고요. Equipment Protection Level입니다. 기기의 보호 등급을 뜻하는 거지. 요 E가 Explosion, 폭발을 뜻하는 거 아니다. Equipment, 기기 Protection Level이 EPL 따라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초해서 기기 자체에 부여된 보호 등급이 EPL이다. EPL 등급 중에 GA라고 하면 정상 작동 중이거나 예상된 오작동 중이거나 드문 오작동 중 모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매우 높은 보호 등급의 기기를 EPL 등급 중 GA라고 합니다. 방폭기기의 Equipment Protection Level EPL의 등급은 EPL-M, EPL-G, EPL-D 있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 ABC가 붙는다. 먼저 EPL-M은 폭발성 깽내 가스에 취약한 광선에 설치되는 기기를 말하고요. EPL-G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에 설치되는 기기고 EPL-D다 너스트 분진 분위기에 설치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EPL-M은 깽내 M. EPL-G는 가스 G니까 가스 폭발성 가스 분위기 EPL-G. EPL-D는 너스트 D 분진 분위기에 설치되는 기기다. 자, 뒤에 붙는 ABC는 A가 가장 높은 보호 등급의 기기입니다. 정상 작동 오작동 중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매우 높은 보호 등급의 기기가 A, 매우자가 빠지고 높은 보호 등급 기기가 B, 그리고 정상 작동 중에는 점화원이 될 수 없지만 정기적인 고장 시험 시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있을 수 있는 강화된 보호 등급 기기가 C 등급입니다. 따라서 매우 높다 A, 높다 B, 강화됐다 C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EPL G하고 D는 등급이 A, B, C까지 있지만 EPL M 폭발성 깽내 가스에 설치되는 기기는 C 등급이 없죠. 따라서 다음 중 기기 보호 등급 EP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GA, GB, DC 해놓고 MC 이렇게 나오면 MC는 없기 때문에 MC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PL M 등급은 MA와 MB만 있다. M은 깽내 가스, G는 가스 분위기, D는 더스트 분진 분위기에 설치되는 기기입니다. 방폭 기기 Equipment Protection Level EPL 등급입니다. 자, 방폭 기기 설치 시 표준 환경 조건은 대기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60도, 상대 습도는 45에서 85%, 압력은 80kPa, 0.8바에서 110kPa, 1.1바까지고요. 공기의 정상 산소 함유율은 일반적으로 21% 볼륨 퍼 볼륨. 자, 요 조건에서 방폭기기 설치해야 됩니다. 표준 환경 조건이다. 대기 온도 영하 20에서 60도, 단 별도 명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하 20도에서 40도를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45에서 85%, 압력은 80에서 110kPa인데 바로 나타냈을 때는 0.8에서 1.1바다. 그리고 공기의 정상 산소 함유율은
확률은 일반적으로 21%.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각각의 숫자들 다르게 써놓고 찾는 문제 여러 번 출제됩니다. 요 범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에서 40도인지 영하 20에서 40도인지 요거 바꿔놓습니다. 대기 온도는 영하 20에서 40도. 표시할 때는 영하 20에서 60도, 상대 습도 45에서 85%지 40에서 80% 이렇게 조금 바꿔놓고 틀린 거 찾는 문제로 나왔어요. 이런 잽실한 문제도 나오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전기설비안전관리 파트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